머리가 성성한 시계 장인들 틈에서 젊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. 예지동에 시계 수리 점포를 연 지 이제 7년째라는 장윤석 씨. 수천 수만 가지 시계에 통달해야 하는 이곳에선 아직 햇병아리입니다. 여기에서 시계 아버지 세대 분들 시계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장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분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안 돼도 이게 뭐 저도 7년 했지만 7년 했어도 아직까지 뭐 어떤 손님들이 와도 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진 않아요. 아직 어차피 이것도 이제 그 옛날에 조립식 장난감 만드듯이 그런 것처럼 계속 많이 해봐야 돼요. 많이 해봐야지 이제 그게 몸에 있고 뭐 어디 이제 감으로라도 이렇게 부속이 어디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 텐데 요즘 나온 시계들은 이제 많이 접해보질 않으니까 네,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죠. 이런 윤석 씨에게 엄한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합니다. 또 왔어. 제 아버지 가게예요. 예? 아버지 가게요. 아버지세요. 아버님이시라고요? 네. 오, 근데 어떻게 뭐 가게를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매장을 두셨어요? 예. 처음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가게 저쪽 열어가지고 독립했습니다. 이거 네가 좀 가서 좀 수리 좀 해달라. 네. 이런데 가서. 뭐 아드님 이렇게 믿음직하게 뭐 수리 잘 하시나요? 네, 잘해요. 말은 안 해도 잘 하고 있어요. 근데 간간이 좀 어려운 거는 내가 좀 해주고 저도 이제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해요. 할게요. 다시 수정하면 돼. 네.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들. 아들에게 시계 기술을 가르치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엔 갈등도 많았다고 합니다. 이런 기술을 다 아드님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? 아, 계속 전수하고 있어요 지금. 지금도요? 네, 모르는 거. 내가 하는 거를 계속 자식한테까지 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 당시엔 한 7, 8년 전에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실업률도 많고 또 뭐 취직하기가 엄청 그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아 이것도 괜찮겠다. 좀 배워가지고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가 있겠다.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스승과 제자로 또 동료로 두 사람의 모습이 닮아갑니다. KBS